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우 내 영의 기쁨 있네. 내 영혼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는 길을 이시사 다 들고 계시네. 주의 광명 생명에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어 내 영혼의 기쁨 있네. 내 영혼의 주가 가까이 올 때에 주 평안 내게 깃들고 보내고 있네. 주의 광명 생명에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울 내 영의 기쁨 있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지네. 주님 축복하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광명 생명에 내게 비춰주고 계시네. 주 빛난 얼굴 배우네. 내 영의 기쁨 있네. 할렐루야. 아멘. 자연스럽게 돌림 노래가 되네요. 아이고 참말로 이랬던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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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제목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제 참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흙에 씨앗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이 번뜩 나네요. 씨앗에 흙에 씨앗이 안 들어오면 그 흙이 아무리 옥토르고 아무리 보기 좋은 땅이라도 실상은 거둘 게 없고 실상은 아무것도 이렇게 그 농부가 이루고자 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원래 지어 주신 그 흙의 자리, 달리 말하면 그 원형의 자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담는 빈 피조물의 위치, 이 위치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마지막 이렇게 기뻐하는 자리고 안식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목 속에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그 이 마음이 결국은 그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연합하는 길이다. 근데 연합은 참 그 세상에는 그 지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연합될 수도 없었고 공자의 말씀을 듣고 석가의 말씀을 듣고 또 유교의 어떤 그 예의범절을 배우고 또 뭐 서양의 뭐 철학을 배우고 뭐 모든 어떤 그 세상에서 모든 지혜와 모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갈고 닦는 그런 부분들은 연합으로 이렇게 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이 빈 자리에 이 흙의 운명에 와 보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 벗어난 자리에 있었구나. 너무 이탈된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흙의 자리에서 보지 아니하면 내가 이탈되었는지 내가 벗어났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목사님 이렇게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얘기 속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접목해 보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저는 뭐 또 이렇게 그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참 교회에 또 뭐 희원이 형도 우리 직장에 다니고 희천이도 우리 직장에 다니고 또 뭐 이렇게 그 일반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또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사회복지사로서 두 사람 근데 이제 저하고 합치면 5명의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5명의 지금 내하고 합쳐서 5명의 이 직원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그 사회복지사인데 이제 365일 늘 이렇게 그 우리 보호 작업장에는 사실 내가 이제 그 보호 작업장에는 그 운전사잖아요. 운전사. 그 어떤 배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항해사잖아요.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그 같이 오늘 하루가 전부니까 같이
같이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늘상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늘상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돼요 원장님. 또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10여 년 동안 늘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 얘기만 하는 거라 내 얘기만 하는 거라 이제 직원들이 내 이제 직원들이 내 얘기만 하는 거 내 얘기.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직원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런데 결국은 가만 보니까 그 직원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가 조금만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잘잘못을 선택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런 위치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속은 자리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답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 십자가의 운명을 뛰어내리지 못하는 오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요건 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가르치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꼭 넣어야 된다. 어? 꼭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지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를 안 넣고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렇긴 해. 나도 해석이 그 예를 들어가 내가 그 흙에 나는 늘 이제 여기 있으면 영식 형님도 하고 우리 윤혜 누나나 순결이한테나 우리 그 집사람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인생의 자리라고 딱 얘기할 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아 그게 흙이구나. 내가 평생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 흙이 아니고는 흙의 자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흙이 아니면은 연합은 절대 안 돼. 연합이. 연합은 세상에서는 연합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언어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내 생각인데 세상에서 연합을 말할 수 있는 단어 언어 자체를 찾아볼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뭐 참 그 얘기를 증문즉답에도 얘기하듯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거가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는 이걸 빼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걸 흙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듯이 농부가 흙을 빼고 뭔 얘기를 하겠노 말이지. 그런 것처럼 아 참 그 여기 빌립보서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결국 한 마음을 된다는 것은 결국은 흙의 자리라야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또 한 마음이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순결이나 또 윤혜 누나나 영식이 형님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양보하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런 자리로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잠시라 잠시. 그거는 정말로 그 소유더라고 소유요. 그야말로 소유밖에 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그 오늘 그 저 윤혜 누나가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그리 몸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일요일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리 참 우리가 그 육신이 그 하나님의 빈 그릇으로 흙의 자리로 있을 때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것이 이탈되었을 때는 천하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구나.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예수의 운명 안에 가면 또뭐 그렇고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붙들린 그한 사람이 보면 내 심장이 이제 뛰는 거라. 그게 이제 연합되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즉각 연합되는 거라. 응? 뭐 그거는 뭐 오래 사귀고 안 사귀고 높고 낮고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그 흙의 운명, 빈 그릇의 운명,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소유가 다 끝난 자리, 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보면 내 가족을 찾는 거 같고 내 핏줄을 찾는 거 같고 안식이 되고 숨을 쉴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마음 품는 것도 사실은 뭐 내가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품으려고 이제 그 노력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해 주셨잖아, 사실은. 은혜로. 아멘. 뭐,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 이제 이 마음을 품었으니까, 나도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전에는 뭐 몰랐는데, 차마 이게 나는 이렇게 가고자 하오나,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제 내 기도가 될수 있겠구나. 그 같이 소속대가 있구나. 사람이 육신으로 있을 때왜 찌르면 안 아프겠어요? 왜 저거 하면 안 배고프면 왜배안 고프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고 영원히 사는 그 신의 운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숨을 끊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 나는 것을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그런 걸로 인해가 이탈된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사실은 뭐 함축되는 이미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능력이고 모든 소유를 니는 다 갖는다, 영원히 갖는다 그런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로서는 우리가 골고다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했던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그걸 도대체 나는 몰랐던 사람이라. 그런데 영식이 형님이나 뭐 혜리 누나나 또 자기리 형이나 또뭐 종규 형님이나 목사님이나 순결이나 또 이렇게 그내 앞에 있는 형제 그 자매나 또 우리 상숙이 누나 뭐 모든 청송교회 뭐 희천이 희원이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더 이렇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원래의 피조물의 자리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양식은 먹을 수 없고 세상의 언어로는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가 되고 함께
먹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질 때 내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더 깊게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구나. 내하고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내 눈뜨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 깊게 나를 더 깊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이렇게 요즘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연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합 안 할래야 그 이 맛을 알았는데 연합 안 할 수가 있는겨 그래. 뭐 이 맛을 모르면야 골라가면서 연합하겠죠. 내 입맛대로.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흙의 자리로 이렇게 가는 이 맛을 하나님한테 붙들린 그 예수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이 운명 안에 붙들린 내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맛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원수도 없고 판단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잠잠한 이렇게 안식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참 그 오늘 요 뭐 참 목사님 저번 주에 뭐 그 자리가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높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다르게는 그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비여기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 마음이 그런 간증이 나오네요. 하여튼 오늘 그 순결이 앞에 우리 누구지? 아이고 많이 컸네. 그 이름 뭐고? 건우. 건우야. 하여튼 건우도 엄청 많이 컸네. 건우 반갑다. 반갑고. 그래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 윤혜. 아유 나는 어제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어제는 그 친구를 살리려고 행영이가 그때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그 어제 총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난 처음에는 안 간다 했다가 그래 자꾸 자가 가자고 니밖에 없다고 자꾸 가자고 자꾸 했었어. 그래 내 자체가 교회인데 그래 한 영혼을 살려야 살리놓으면 또 열매가 또 야를 어떻게 살리놔야 또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지 싶어가지고 어제 같이 함께 하면서 갔다 왔는데 또 그에 우리 또 아직까지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만나고 우리 교회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도 좀 하면서 언제 한번 일단은 또 혜경이가 야 탁구치를 하면 온나 배우기에 좋다 진짜 이 지가 또 선전하는 거야 그냥 홍보를 해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이리저리 왔는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어제도 잠깐 이제 차에 같이 가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좀 이리 들었거든. 그래 이제 지가 나도 야한테 저걸 꽂아주려고 참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서 탁 잊어버렸는 거라 우리 대우의 홈페이지 그때 가는 걸. 그런데 이제 지가 참 답답하니까 윤희야 나도 이거 하나 깔아줘 가는 기라 마침 그래가지고 최명숙 언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지금 이제 맺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숨결이하고 내하고 같이 되면 내 말대로 우리 말을 잘 안 들어. 나 지금 아직도 세상 그기 말을 자기 이제 네벨에 사자 들어가고 이래 해야 좀 이렇게 뭔가 통하고 네벨을 따진다고 아직까지는 선악과의 노선이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 숨결이하고 아무리 해도 저걸 귀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화를 통해가지고 최명숙 언니하고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 만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말씀을 지가 이제 해달라 하니까 며느리한테 부탁해놨어. 안 그래도 언니도 깔아줄라 했다 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어제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말씀인데 내가 아무래도 한준이가 또 얘기하는 거 난 딱 구절을 넣는데 멋이더라 나카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 근데 옛날에 우리 정교수님 이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되나 안 되지 지가 뭔데 일어나거든 와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와 지보다 내가 더 나은데 이 사탄은 우리를 노리는 게 모든 사람 중에 머리가 되게 만들었잖아 그 옛날에 그 성규 오빠도 가더라만 어? 할아버지가 맨날 어릴 때 옆에서 꼬리 기도하시는데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어줄 때 꼬리가 되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얼마나 그 말을 세뇌를 시켜줬는지 참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부모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럼 종교의 기도가 얼마나 높이 바벨을 쌓고 있어가지고 지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진 게 나보다 남을 느끼게 이 우리 교회의 생명을 먹으니까 아 언니 오빠들이 과정을 내 때문에 과정을 겪었구나 내한테 양식을 주려고 과정을 겪었구나 이게 내한테 돌아오더라고 화살이 아 얼마나 감사하노 그래 낮게 안 여길 수밖에 없잖아 그 영식 오빠가 과정 겪었는 거는 내한테 양식을 주려고 과정을 겪었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뭐 낮게 안 여길 수가 없잖아 참 이게 또 말씀이 돌아오면서 참 우리는 예수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하고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뜻은 종이라 하는 말은 그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빈그릇이니까 어 이라라 하면 이라고 저라라 하면 저라고 이게 종이지 그때 이 종 하는 그 표현도 다 그 환경에 맞추어 다르더라고 그 주님은 완전 허기저리 아버지 아래 아들로서 빈그릇으로 형상으로서 이라라 하면 이라고 저라라 하면 저란 이거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마음, 세상 나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전파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나아가 아버지 마음이 있으면 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인도할까 그 마음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아버지 마음. 어떻게 하면 살려주고 싶어. 부모는 우리 아이도 우리 집 딸내미가 시집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집 안 가고 자들한테 내가 가장을 해 지금 청소해서 완전 빈소도 났지만 내가한테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이런 내가 하지만 먹고 살라고 가지만 내가 열심히 하든 우유하든 내 하는 데까지는 한도에 하면서 돈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줄 것은 주고 내가 뭐 딱딱 정해진 월급쟁이가 아닌데 올 것은 오고 안 올 것은 안 올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통해가지고 내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뭐 욕심도 없고 줄 것은 올 것은 오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도 좀 이래 하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꼭 주고 싶은 거라 어디 그래야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돈에 쫓기가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마음인데 이런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주고 싶을까 저 사람들은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 까냈다니까 왜 사탄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기를 가는 저 운명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자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뭐 그 마음은 100%의 마음 그만밖에 없고 그럼 일을 하러 가는 거는 조금 뭐 기통의 육이니까 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면 가고 이 마음인데 이 아버지 마음을 푸느라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참 우리가 이제는 종교의 기절 선악과를 다 벗고 이제 아버지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게 이제는 이 실체가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도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다 했잖아 아 나 역시 내 자신을 보니까 도망간 거야 이 왜 죽기 싫어가 6년 동안 반했잖아 교회까지 도망갔다니까 죽기 싫어가 다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언니가 밀려오니까 요즘은 내가 어떤 과정을 경험하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그 직장에 나가면은 딱 보니까 그 팀에 6명의 여자와 남자가 세 팀인데 한 책상에 있는데 그러한 책상에 아 한 사람이 그냥 나가고 남아 옳고 그름을 따지가 저 사람이 또
또 씹는 거라 말하자면, 또 씻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또 퇴근을 또 가든가, 볼리볼 가든 가고 나면, 또 그 사람 또 씻는 거라. 근데 이번 금요일 집에 다 가가지고, 이제서야 돈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라. 어머, 저 그룹에 같이 있다가 내가 나가고 나면은, 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저들이 또 씻겠구나. 이게 집에 생각 딱 들어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나 뭐 아담의 세계 선악과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요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다 지금은 말을 하는 과정이었다니까 직장에 나가면은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험담하는 말 이 사탄의 말을 내가 안 한다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주구장창 나도 뭐 내 입이 찢어진 입이라고 온갖 말 다 했다고. 아, 뭐,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내 입에서는 사탄이 입술이 돼가지고 나갔는 거야. 많이 넘을 구하고. 지금은 이제는 알기 때문에 탁 직감을 한다고. 저쪽에서 말을 하면, 아, 저 사탄이 말을,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구나. 그래. 난 항상 들으면서 나도 말을 조심한다고. 내 할 말만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기간에 나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참, 아,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 뭐 아까 한 줄도 했잖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그릇에 은혜가 밀려고 오니까 또 입술도 열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야 참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지 지금은 전혀 그렇다만 내가 뭐 종교성 있는 것 종교성이 아니라 뭐 우리 일반 장르에 있는 것 하면은 뭐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또 수요일 가고 금요 철야 가고 뭐 또 하다 가면 또 교회부터 월요수목부터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지금은 몸도 안 따라주지만 뭐 오빠는 그래도 70다 돼가는까지도 건강하시네. 나는 뭐 60 요즘 어디다니 10한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내가 숨 쉬고 이런 건 감사한 거라. 야 이래도 그리고 난 보면 살아갈수록 윤주가 더 생각이 나요. 왜 윤주가 당뇨가 많이 높았잖아. 나도 그까지는 안 높았지만 이 당뇨 간 게 있으면 피가 뻑뻑하다니까. 이거 매사 이 운동도 하루 이틀이지 운동이 해주는 거 안 쉽다고. 그래 윤주가 그 마음을 내가 만져지면서 나도 오늘 아침에 여기 뻑뻑하다 피가 안 돌아 뻑뻑한데 억지로 내가 출근을 했다고. 가고 어제 가 한 하루 좀 갔다 왔는데 그 같이 참여하는 것도 뒤가지고 그런데 이 뻑뻑했는데 아 윤주는 그때 지가 당이 높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런 이런 말을 만져지면서 이러니까 마음은 그 바로 옆에 내가 가고 싶어도 일단 내 몸이 있어야 내가 이 몸이 육체를 잘 다스려 건강해야 내가 한마디라도 세상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지 내가 여기에 뭐 진짜 이거 없어 버리면 뭐래 이런 마음이 밀려가지고 내 딴에는 몸을 도사리면서 하루 귀하게 해뜰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내한테 왔다는 이 은혜가 왔는 자체만 해도 이 천지 계백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이루 할 수도 없고 어디를 저리 가나 이제는 그 눈과 귀가 다 열리니까 아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까지 다 느껴지는 게 참 이 생명을 먹으니까 이 우리가 참 이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야, 이렇게 어떻게 태초로 돌아가가지고 동산 안에서 살아가 우리가 경작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생명 열매를 따먹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하루도 이걸 안 먹으면 살 수 없게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하루도 나를 어겨가면서 이 귀에 뽑아가면서 물론 내가 십자가 안에 있지만도 우리 지체들이 하는 말을 그거 안 들으면 뭐 눈 주고 길 데도 없는 거라 없으니까 이런 양식을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얼마나 내가 부르고 충만하고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충성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숨결이 저녁 먹었나? 네, 방금 공국수 먹었습니다. 숨결이 네 제가 할게요. 불 버리는 거니까. 아이고.
나는 어저께 조카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갔다 오는 바람에 목사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큰오빠가 여호와 증인 장로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큰오빠하고 한 번도 이렇게 뭐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본 적은 없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큰오빠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엄마. 물 버리는 거. 일방적으로 하면 아 오빠한테 그냥 네네 하고 그냥 듣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빠하고 같이 가면서 성경에 비롯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큰 오빠가 내가 우리 큰 오빠한테 하는 말이 오빠 성경에 있는 말 말고 오빠 네 자신을 한번 이야기해봐 이랬어. 오빠야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지 말고 오빠 자신을 이야기 좀 해봐. 그게 말을 못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내세우면서 나는 우리 오빠가 뭐 성경 구절을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은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 뭐 그리스도니까 하면서 그러길래 오빠 그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랬지. 오빠 오빠야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빠야도 여자고 나도 여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내 남편을 순종하고 내 남편 앞에 순종 그거 뭐지? 끌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큰 오빠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또 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무튼 어저께 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강을 건너왔는지 내가 그랬지. 옛날에 네가 다녔던 교회가 요새는 분리가 되고 막 그렇다 하면서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오빠 사람이면 다 사람인 거는 맞아.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사람도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가 달라. 늘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큰 오빠랑 나랑 있잖아. 어저께 논쟁을 하는데 올라가는 시간 4시간, 밑에 내려오는 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 4시간을 빼고 이제 2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올라가는 시간 2시간, 내려오는 2시간 동안에 합이 4시간이잖아. 4시간 동안 우리 오빠가 나랑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논쟁을 했는데 그 누는 살벌하다는 거야.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게 오빠랑 나랑 싸우는 것 같아. 나는 싸운 그녀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었다 하면서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지. 와 진짜 요가 정의는 그냥 그 성경 내가 오빠는 바리새인이야. 그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이야기를 좀 해봐. 예를 들어 오빠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없는 거야. 큰 오빠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냥 성경의 그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나도. 근데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빠 보고 오빠가 그 이야기 할 때 나는 우리 교회식으로 계속 풀어주면서 오빠야 나는 이게 너무 좋다면서 반론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오빠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그와 같이 내 성격이 오빠 늘 주고 지내고 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저께 큰 오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만약에 옛날에 나 같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오빠 말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오빠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조용히 갑시다. 이러고 끝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오빠한테 오빠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걸 맞고 오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오빠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하고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되거나 저희들이 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늘 오빠 나는 희한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요. 교회에 산다고 해서 대구교회에 산다고 해서 다 대구교회 사람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언젠가는 진실되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외치는 그 말씀 안에 어느 시간이면 아브라함의 백세 시간이면 근데 아브라함이 백세였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래놓고 자기한테 과정이 안 왔습니까? 계속적으로 과정이 왔잖아요. 이삭이 들여져야 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 과정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이끌림으로 왔지만 또 자른 다리로 또 옮겨지잖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은 항상 주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연단의 과정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군호의 사건이랑 어저께 큰 오빠랑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 시간이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옛날 내 기질 있잖아. 내 기질. 기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또한 내 이런 기질이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자리를 옮기실 수 없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야곱도 모세도 자기 기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내 기질이 딱 정확한 게 뭐냐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머리 아프다고 싸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렇게 내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를 매기면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지는 거예요. 어제 그 문제도 그렇고 내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문제들도 내가 한 번 더 내던져서 누가 내 문제를 풀어주겠지 이래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내 문제를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풀어놓고 이것이 나를 주님께서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서 그렇고 한순간순간이 내가 문희 오빠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문희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군우랑 내랑만 둘이만 얘기하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 저녁에 군우가 아빠하고 상담하러 갈 때 할 말이 없지만 이미 문희 오빠한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자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내 큰 자가 그 학교를 나는 내가 다녔을 때 그 학교는 없었는데 그 학교가 옛날에 상고였고 그랬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특목고로 전환됐다. 그녀는 괜찮겠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 오빠야는 영식이 오빠야가 지금 우리 충성교회에 있으니까 뭐 그게 윤희 언니도 우리 그 황문장하고 일어났던 일을 오빠야 앞에서 막 이야기하잖아.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조금 해결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준 순리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앞에 오빠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청춘교회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일어났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일어났던 큰 오빠의 관계라든지 근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빠한테 말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근우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막 방황하는 중에 어떻게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의 해결점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지역아동센터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미도 지역아동센터장은 그 아들이 지금 작년 올해에 마이스토그를 가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난 또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자 무원이 오빠한테 물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오빠 말을 듣고 더욱더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학원도 정말로 우연찮게 진짜 이게 IT 학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우리 학원에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럴 사람도 사기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나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 한번 연락해봐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모든 손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누한테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는 네 인생에서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은 적이 없고 하나님 손길이 너에게 닿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늘 이런 말을 하듯이 기랑이도 자기의 이끌림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하지만 순간순간은 부인할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매 순간이 자기 힘이 아닌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앞에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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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는 나갔나? 오늘 안준 자매님 말씀 듣고 윤희 화답 듣고 성결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즘 김 목사님 빌립보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었잖아 어제 너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거지만 사람 따라 다 위치가 지연받은 위치는 다 똑같지만 각자의 그 기능, 각자의 성격, 그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헷갈리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존재는 같은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연받은 존재는 똑같은데 후천적으로 내게 덧붙여진 소유와 능력이 다른 거라. 존재는 누구 없이 똑같아. 한 사람밖에 안 지었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은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면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의 위치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고. 그런데 아까 순결이가 말한 것처럼 오빠가 어느 자리에 있든 순결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형상의 바로메타가, 그 형상의 원형이 예수잖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이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는 다 각자가 다를 거야. 왜냐하면 각자가 다 지금 처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유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다 다른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성결이가 오빠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나도 이 대구에 와서 십수년 동안 내 위에 있는 형님 두 분과 내 아래에 있는 동생 두 가정과 많은 부침이 있었고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했던 관계, 기독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열렛 목사님과 대구교를 만나고 선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생명에 대해서 눈이 감겼던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선악에 대해서 이제 흐려지고 나니까 입장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라. 입장이 달라지고 나니까 형님들과 내 입장이 달라져 버린 거라. 나는 형님들의 어떠함을 알지. 거쳐 왔으니까. 그런데 형님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거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많은 시간들, 명절만 되면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싸운다 하고 우리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쉽게 말해서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내가 목사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형님과 아우 가정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오더라고. 아멘. 왜냐하니까 전에는 내게 온 이 축복, 은혜, 이 감사를 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부딪히기도 했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많이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먹히지 않는 한
아, 먹을 수 없구나. 아, 내가 잘게 잘게 부서져서 형님에게 먹히지 않는 한은, 아, 이건 복음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입을 다물게 되고 전적으로 형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서 그것도 두 형님이 두 분이야 내 위에. 그리고 또 내 아래 영화 말고 동생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아래 위로 다 내가 묵히지 않는 한은 아 예수가 안 나타나는구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했거든. 생명의 떡이라 했거든. 떡은 먹혀야 된단 말이야. 먹혀. 아 그러니까 아 먹힌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잘게 잘게 부서져서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보다 작아야 되고 그 사람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부서져야 하고 빠져야 하고 삶아져야 하고 구워져야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거라. 아 이걸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형님 앞에 내가 머리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아 귀를 더 열게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처음에 정상은 부딪힘이 사라져버리고 다음부터는 형님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묻게 되고 점점점점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전에 그 이단 씨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던 형님들이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면서 도리어 묻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이제 관계가 점점점점 되어가는 그 관계이라. 그러면서 나도 안식하고 그래서 동생 영화도 함께 협력을 하고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복음은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처형당한 한 사람이 어린 양 고기가 되어버렸듯이 우리가 먹혀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게 부서져서 향기로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점점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사람으로 잘게 잘게 부서져서 그 사람으로 온 가루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구워지고 그 사람으로 삶아져서 아주 만나는 양고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받아 먹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구경을 보면서 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그럼 어떤 예수의 마음인가? 빌라도의 뜻대로 가룟유다의 뜻대로 이스라엘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 거라.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라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이것이 복음인 거라.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아는 예수, 신앙하는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은 뭔가 나를 먹으라는 거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 것이 복음이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자기를 먹으라는 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사람이 예수로 산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확한 답도 나와 있고 정확한 양식도 나와 있어. 정확한 길과 진실 다 나와 있는 거라.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 당달 봉사가 되어 왔던가? 그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앞에 그 사람이 없어서 보고 듣고 만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사람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 우리 앞에. 아멘.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먹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안 되고 남도 못 시키는 거야.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먹은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라. 아, 이게 천국은 먹는 거로 시작해서 먹는 거로 완성이 돼요.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거로 맞춰요. 사람은 또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는 것으로 시작하고 먹는 게 끝나면 가요. 곡기 끊어지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동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먹는 거 반대, 먹지 않는 거. 먹지 마라 한 게 그 금식이잖아요. 금식.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금식이었잖아. 먹으라 하는 거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아,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김치현 목사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했지만 소주제 다섯 가지잖아요.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진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 높여진 그리스도, 이 다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 말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먹지 않으면 지금 이연례 목사님이
당신 자신을 내놓은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 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열레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자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이 자리밖에 없다. 소유와 능력의 예수는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예수가 행한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예수를 존재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 소유와 능력을 제하고 나면 존재만 남는데 그 존재만 남은 자리가 사람 자리다. 사람 자리. 아멘. 사람 예수 자리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 짓자 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다 예수로 살아질 수밖에 없다. 아멘. 자리를 내놓은 거라. 이걸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안 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난 자리가 이 자리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 깊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소유와 능력을 완전히 제하고 나면 깨고 나면 존재만 남잖아요. 존재만 남은 그 자리가 인자의 자리, 인자의 자리, 사람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그리스도는 존재의 자리라고. 소유와 능력은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공급이 된다고. 소유와 능력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뻐서 모든 사람을 예수와 함께 결혼시키고 당신 자신도 결혼한 그 예수에게로 중매하려고. 왜? 당신 자신이 결혼해보니까 연합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중매한다는 소개한다는 그 자리를 우리 목사님이 기쁨으로 지금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먹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운명을 내 자신으로 먹으면 이 예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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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형제는 어디 시나? 네. 네, 그럼 평안한 밤 되고 일주일 동안 또 흘러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운대는 다 거듭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보죠, 보죠. 근우.
한번더 같이 엄마하고 같이 어 이상한 상품을 오케이 그래.